두만강 쪽으로 중국에서 배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협상을 러시아, 북한, 중국 3국 간에 시작할 것 같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미 북한 앞쪽 두만강 쪽 하구 영역에 중국의 군함이 기항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다, 이런 확인할 수 없는 소문도 있고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대만을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근데 또 중국은 전략적으로 균형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여기서 갑자기 뭐 단절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문제는 조금 더 수면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올 텐데, 네. 중국의 스탠스는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의 스탠스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땐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네. 대중국 정책은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 어차피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고, 그러겠죠. 어차피 중국을 압박할 것 같고, 네. 어차피 중국에 대해서 제재할 것 같다. 네. 그러므로 중국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바라보는 스탠스는, 예.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통일해야 된다는 의지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통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실감, 실체감이에요. 우리나라는 통일부도 있고, 네. 통일 얘기를 수십 년간 해왔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통일하려고 그러는지 우린 몰라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통일하려고 그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실상 방치하고, 어쩌다 운이 좋아서 통일을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뭐 이런 정도로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타이완을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이 우리나라에서 통일 얘기하는 감하고 비슷하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뭐 급박하지 않거나. 그렇죠. 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 현안이 말씀하시나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중국 지도부나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현안이에요. 지금 눈앞에 책상 위에 있고 지금 해결이 되는 현안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지는 변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상황에 대한 대처만 다를 뿐이죠.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방치한다는 모습만 보이면 곧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평가를 지금 계속하면서 미국의 입장과 태도, 그리고 현재 군사력의 균형, 이걸 보면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그 미묘한 관계, 미국과 중국, 대만 관계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예. 박사님 그 저서에서도 이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네. 미군을 묶어두기 위해서라도, 예. 북한이 남한 쪽으로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시나리오나, 네. 우려를 표하셨어요. 네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로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저의 희망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두만강 쪽으로 중국에서 배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협상을 러시아, 북한, 중국 3국 간에 시작할 것 같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소문이긴 하지만 이미 북한 앞쪽 두만강 쪽 하구 영역에 중국의 군함이 기항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다, 이런 확인할 수 없는 소문도 있고요. 네. 그러나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쪽 만일 동해 지역에 러시아와 중국의 배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런 조치는 중국 입장에서 필연적으로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만일 북한이 여기에 협력을 해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진지하게 일으킨다면 해양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육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그
공군력이나 해군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데 네. 육군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입장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중국과 대만의 일이 예.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한두 사람이 그냥 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얘기할 이슈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일단 한국 국가 입장에서의 그 국제 정세에 대한 판단과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런 상위 가치가 먼저 체계가 정립이 돼야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예. 또 군사 충돌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외교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런 것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소수자가 밀실해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 없이 가면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과 일본,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 두 중에 두 나라를 데려다가 같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믿는 제3국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북한 때문에 북한에 의해서 북한의 위협이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데서 그건 절대 귀에 들어가지 않는 소리입니다. 다 우리 중국을 견제하는구나 중국을 겨냥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만일 양안에서 군사적 충돌이 났을 때 미국과 일본이 참전한다면 그러면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 참전시키겠다는 걸 이미 공개적으로 공포를 했고 네.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 비행기와 미군 함정들이 타이완 쪽으로 나가서 중국 군대와 무력 충돌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중국이 아이고 저기는 한국 땅이니까 미국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는 공격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겠냐 말이죠. 네네. 만일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군사 상황에 그 엮이게 되는데 너무 준비나 인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교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외교 전략은 경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을 것 같아서 네, 네. 우리 정부가 그러면 어떤 다각적인 외교 전략이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상황 여건까지 고려를 했을 때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들 것 같습니다. 어떤 스탠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네. 일단 우리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성립하고 이미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네. 과연 우리가 중국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느냐라는 것부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진위를 파악을 하는 것이 그렇게 깊숙하지 못하고 중국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군사적인 움직임이나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얼마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외교를 어떻게 하고 있냐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단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경제 문제야. 아, 요거는 민간 교류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단편적 정책은 없습니다. 중국의 정책이라는 건 언제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이에요. 한 가지 정책을 내서 정치적으로는 이런 성과를 얻고 경제적으로는 이런 성과를 얻고 외교적으로는 이런 성과를 얻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인 정책을 피는 중국과 항상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대정요법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우리 한국과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다 보면 저희가 혼란 속에 빠질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외교 정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고 네. 지금으로서는 거기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당연하고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과의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 때도 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각 부처 간의 일로 이렇게 서로 띄어서 예. 예, 뭔가 해결이 되거나 논의가 되는 일들이 많은데 중국은 국가 주도로서 뭐 1인 체제니까 예. 그 방향성을 갖고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해올 수도 있는 거고 또뭐 외교적인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좀 다각적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유도하지 않은 쪽으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또 교수님이니까 예, 박사님이니까 저희가 또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하나는 좀 여쭤보고 마무리는 짓고 싶어서요. 미국 쪽에서도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고 있고 지금 대선 기간이어서 더 그러겠지만 두 후보가 서로 뭐 관세 말폭탄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관세 100%가 나오니까요. 과연 중국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누가 됐든 지간에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어떤 시나리오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 미중 관계의 방향성은 변화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정도가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것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가 오히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중국이 유럽에 대해서는 다른 전략을 필 거라는 겁니다. 미국은 어차피 적이 되거나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국가고 EU 집행부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지만 유럽 국가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상황과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유럽 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분열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유럽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것이 어떤 의미로는 중국이 한중일 FTA를 추구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할 겁니다. 역시 뭐 유럽 쪽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미국의 스탠스도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을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가 되든 뭐 바이든이 되든 지금은 이제 대선 국면이니까 그렇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좀 유화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뭐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국 안에서도 바이든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통하는데 트럼프라면 차라리 협상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대가는 크겠지만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잘못 느끼지만 중국 공산당 내에도 강경파와 유화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밖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강경파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람들은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강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눈에서는 시진핑 주석은 오히려 중도파처럼 보일 그래요.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3중 전회를 결과를 봐야 확신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입장도 결코 유화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삼중전에서는 내용이 어디까지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 방향성만 나올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다음 시진핑 사기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들이나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뭐가 맞는 건지 잘둘 모르겠어요. 다 맞습니다. 왜둘다 맞느냐면, 삼중 전회에서 그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아래 조직에서부터의 의견이 다 수렴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산당 내에서는 상당히 디테일한 것까지 이해가 되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발표가 되는 내용은 최상위 내용만 발표가 되죠. 그리고 그것도 공산당식 모호한 단어로 표현이 되니까 바깥에서 그 얘기를 듣고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은 이건 굉장히 지금 그 불분명한 이야기, 대강의 이야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중전회의 결과라는 거는 다음 5년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좀 중국 공산당의 논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깊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중국 3중 전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된 뉴스, 물론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아볼 수밖에 없는 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좀 두서없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궁금한 거 이것저것 다 그냥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상황들 특히나 중국 관련해서는 저도 뭐 뉴스 통해서만 알 수밖에 없고 정보의 뭐 비대칭성이나 불확실성이 어느 국가보다 큰 나라이다 네, 보니까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막 여쭤봤는데 시간 관계상 마무리 네. 예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한 포인트들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을 테고 네. 해안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한마디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삼중전해 이후 중국은 과학기술에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중국에 중간재를 팔고 하는 협력관계, 협력 모델을 가져왔다면 이후는 중국과 건건히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부터 마련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